왼손을 빤트 잡는 다음에 오른손을 악수하듯이 잡으면 이걸 컨티넨탈이라고 합니다. 컨티넨탈. 유럽이라는 뜻이에요. 그 테니스는 유럽에서 시작이 됐어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동시에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때 맨 처음에 잡았던 그립이에요. 가장 원시적인 그립, 가장 오래된 그립. 네. 그때 이 테니스는 요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 다쳤어요. 그러다가 이게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테니스가 전파가 됐어요. 그 동부 지역 사람들이 조금 돌려 잡고 쳤어요. 이렇게. 여기 그랬던 여기쯤 각진대가 손 갈라진 요게 네. 요 정도 잡았더니 공이 잘 맞더라. 그래서 동부 지역 사람들이 잡았다고 그래서 이스턴 그립이에요, 이게. 테니스 전문 용어예요. 이스턴 그립. 그 다음에 그것이 미국의 서부 지역으로 전파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돌려 잡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은 서부 지역 사람들이 잡았으니까 무슨 그립이겠어요? 웨스턴, 그립. 웨스턴 그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 선수들 뭐 우리가 아는 조코비치나 나달이나 뭐 어떤 유명한 선수들은 샤라포바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웨스턴 그립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웨스턴을 잡고 치면 좋겠지만 손목이나 손목의 힘이나 아니면 또 발 움직임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이스턴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을 치면서 점점 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발전하는 거겠어요? 웨스턴, 웨스턴 쪽으로 점점 더 갈 거예요. 제가 앞에서 좀 더 두껍게 잡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앞쪽으로 웨스턴 쪽으로 잡으라는 소리예요. 네. 예, 좀 얇아지면 두껍게 잡으라고 할 거거든요. 자, 컨티넨탈로 잡게 되면, 자, 왼발을 딱 내밀어 보세요. 자, 컨티넨탈로 잡게 되면, 이렇게 잡으세요. 타점이 공 맞는 자리가, 자, 얇은 컨티넨탈 잡으면 공 맞는 자리가 여기쯤 되게 돼요. 네. 그렇죠. 한번 밀어보세요. 힘껏. 라켓 앞으로 밀어봐요. 힘을 써봐요. 밀어봐요. 요 때의 느낌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턴을 잡으면 요만큼 잡겠죠. 여기서 공을 맞으면 네트에 걸리겠죠. 이스턴 그립은 요쯤 맞을 거예요. 밀어보세요. 자, 힘이 좀 약간 들어가요. 그죠? 자, 웨스턴은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후라이팬 잡듯이. 그러면 이것도, 이거는 컨티넨탈 자리에서 맞으면 땅에 굴러가겠죠. 이스턴 자리에서 네트에 걸릴 거예요. 더 앞으로 내밀어야 될 거예요. 공 맞으려면. 자, 그죠? 더 앞으로 쭉 내밀어봐요. 그러니까 밀어보세요. 자, 힘껏 밀어봐요. 자, 어느 쪽이 어때요? 여기 웨스턴이에요. 네. 그래서, 자, 이 힘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요? 웨스턴 맞은 자리와, 그 다음에, 자, 컨티넨탈 잡아봐요. 컨티넨탈. 컨티넨탈 맞는 자리. 자, 밀어보세요. 밀어보세요. 자, 여기 맞았을 때 그 힘을 쓰는 위치. 지금 어디쯤 힘이 들어가요? 여기가 더. 손목에 힘이 들어가죠. 네. 자, 그 다음에 웨스턴 잡고, 자, 앞으로 쭉 내밀어봐요. 자, 밀어봐요. 자,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 온몸에 실을 수 있어요. 네. 몸에 체중이 다. 그래서 힘이 훨씬 세게 맞을 수 있어요. 자기 체중을 다 실을 수 있죠. 웨스턴을 잡으면. 네. 그리고 타점도 아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앞으로 갈게 됐죠. 네. 그만큼 앞에서 맞게 되죠.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을 적게 준단 말이에요. 짧게. 빨리 치니까. 그죠? 그런 장점들이 많은 거예요. 그립이 두꺼울수록 더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립을 점점 더 이렇게 두껍게 잡게 된 거죠. 자, 그립 아까 우리가 이스턴 잡기로 했어요. 약간 이스턴을 잡게 되면 약간 닫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네. 왼손은 넥, 두 발은 어깨 넓이 정도, 좀 어깨보다 좀 넓게 잡습니다. 자, 라켓을 앞에다 놓죠? 자, 이제 구령을 붙이면서 해볼 거예요. 약간 이렇게 돌려잡아야 돼요. 자, 레디. 자, 턴 하면 몸을 오른쪽으로 90도 틀어요. 턴. 턴. 백 앤 다운 합니다. 백 앤 다운. 자, 백 하면 라켓 틀어요. 백 앤 다운. 떨어뜨립니다. 이 헤드가 올라갔다가 백 했다가 다운을 합니다. 이때 라켓면은 닫아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그리고, 자, 이 버트가 앞을 가리킬 수 있게. 버트가 앞을 가리키게 하고, 백앤다운. 이쪽에다가 이 백앤다운은 동작에 C자를 쓰듯이 하거든요. 알파벳 C. 쓰는데, 알파벳 C를 쓰는데, 옛날에는 라지 C를 썼어요. 크게, 대문자 C를 썼어요. 현대 테니스에서는 소문자 C를 씁니다. 조그만하게. 그죠? 작은 C자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돼요. 스몰 C를 씁니다. 오케이?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레디. 턴. 턴. 백앤다운. 스몰 C를 씁니다. 그러면 이때 헤드는 밑으로 쳐지고, 라켓면 닫아줘야 돼. 열린 듯. 그죠? 버튼 앞으로 가리키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텝. 공 치러 갑니다. 스텝. 자, 몇 발 잡으세요? 자, 됐죠? 왼발 앞에 놓고. 자, 임팩트. 공 맞는 자리. 이때 이제 라켓맨이 공 가는 방향을 결정을 해요. 이렇게 되면 하늘로 날아갈 거고, 이렇게 되면 땅으로 네트에 걸릴 거예요. 딱 지면과 수직이 돼야 돼요. 지면과 수직이 돼야 돼. 임팩트 면에서. 오케이? 그대로 정확하게 수직을 만들어요. 이때 중요한 거 하나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수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백엔 다운 했었죠? 다운으로부터 올라오면서 수직을 딱 맞춥니다. 그리고 라켓을 딱 정면이 되게. 이렇게 틀어지면 그냥 엉뚱한 데로 가게 돼요. 딱 정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느낌. 자, 임팩트. 그 다음에 팔로드로우. 그대로. 팔로드로우.
자, 그대로 있어봐요. 그대로 있어봐요. 추정 60분, 뭐 MBC 카메라맨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추정 60분 이런 거 뉴스 같은 데 보면 카메라맨들이 큰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있죠. 내가 지금 카메라맨이에요. 이게 카메라예요, 라켓이. 그럼 이 버트가 뭐겠어요? 그 렌즈겠죠. 예. 렌즈로는 상대방을 가르쳐줘야 되죠. 자, 레디! 자, 해봅니다. 레디! 턴! 백 앤 다운! 스텝! 스텝! 임팩트! 팔로우 드로우! 카메라맨 기억하세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레디! 한 번만 더 할까요? 턴! 그림 붙이면서 백 앤 다운! 그림 붙이면서 스텝! 오케이. 자, 여기서 라켓맨이 잠깐만 땅을 본다는 걸 기억하세요. 임팩트! 지면 척과 수직을 되게 팔로우 드로우 팔로우 드로우 팔로우 드로우 오케이 됐죠? 한번 더? 어때 잘 되고 있습니까? 힘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머릿속에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아주 좋은 폼으로 자기는 내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그 어떤 모델이 있어야 돼. 정확한 모델이. 그래서 그 모델과 닮아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작업은 머릿속에 그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토스하면 던져주고 공을 받으세요. 자, 잘 보세요. 상당히 잘 봐요. 자, 우리 연습했던 대로 합니다. 자, 턴, 백앤 다운, 스텝, 임팩트, 토스. 공이 오면, 자, 시스팟에 맞춥니다. 시스팟에 맞춰서 그대로 공을 보냅니다.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발로 들어. 그렇죠. 발로 들어. 이렇게 갑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자, 레디. 턴, 백앤 다운, 스텝, 임팩트, 토스. 그러면 스위스 팟에 맞춰서 보내주고 발로 들어옵니다. 오케이? 자, 레디. 자, 아미 형과 구령 붙여줘보세요. 턴, 백 앤 다운, 스텝, 임팩트, 토스, 발로 들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자, 잠깐만. 아, 다 잘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오른발 뒤꿈치를 이렇게 듭니다. 살짝. 이 피니쉬 동작에서. 그렇죠, 이렇게 되게. 오케이, 좋아. 다시. 한 번만 더. 턴, 백 앤 다운, 스텝, 임팩트, 토스, 발로 들어.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쳐보자. 지금 이제 한 가지가 항상 약간 안 좋아요. 면이 이렇게 열려요. 이거 닫아줘야 된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레디? 턴, 백 앤 다운, 스텝. 아까는 임팩트하고 토스 했죠? 네. 얘를 스텝한 상태에서 토스 합니다. 자, 토스 하면, 자, 임팩트, 발로 들어. 이 막 세게 칠 수 있는데 세게 치면 안 됩니다. 자, 레디. 자, 턴. 백 앤 다운. 스텝. 스텝. 자, 토스. 임팩트. 팔로 들어. 오케이. 좋아. 한 번 더. 다시. 턴. 백 앤 다운. 스텝. 토스. 임팩트. 팔로 들어. 좋습니다. 자, 보세요. 자. 자, 이번엔 레디 턴, 백 앤 다운. 이제는 토스 하고 나면 들어갑니다. 자, 토스. 토스. 자, 스텝, 임팩트, 팔로 들어. 오케이? 잘하죠? 자, 레디. 자, 뒤로 한 번만 더 가세요. 오케이. 들어가세요. 턴, 백 앤 다운, 토스, 스텝. 빨리 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토스를 좀 높고 짧게든 높게든 던져야 됩니다. 예. 걸어올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고! 턴, 백 앤 다운, 토스! 오케이, 빨리 가서 임팩트, 발로 들어오. 오케이. 이거 흐트러지면 안 돼요. 다시 뒤로 가보세요. 자, 여기 저 스텝에서 토스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고! 턴, 백 앤 다운, 스텝, 토스! 그래서 임팩트, 발로 들어.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백 앤 다운에서. 자, 턴, 백 앤 다운, 토스, 스텝, 임팩트, 발로 들어. 이렇게 또 턴 하고 나서 이렇게 토스를 하게 될 텐데, 이제는 발을 움직입니다. 준비할 때 레디 동작입니다. 자, 레디. 자, 턴, 토스, 토스. 백 앤 다운, 스텝, 임팩트, 발로 들어. 오케이. 자, 발을 움직입니다. 자, 레디. 발 움직이고. 자, 턴, 토스, 토스, 스텝, 임팩트, 발로 들어. 정확히 여기 한 번 더. 그 안에도 동작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동작이. 자, 턴, 오케이. 토스, 스텝, 임팩트, 팔로 들어. 한 번 더.
임팩트 지금 면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임팩트 만들어보자. 자, 여기서 토스만 세 번 합니다. 자, 토스. 자, 임팩트 면 만들어봐요. 그리고 팔로 들어. 오케이. 다시 한 번. 두 번 더. 토스, 임팩트, 팔로 들어. 이 공이 정확하게 갈 수 있게. 자, 토스, 토스. 자, 임팩트, 팔로 들어. 오케이. 한 번만 더 까? 토스, 정확하게 가슴으로 딱 갈 수 있게. 보내이다. 팔로 들어. 됐어. 자, 뒤로. 레디, 턴, 토스. 백 앤 다운, 스텝, 임팩트, 팔로 들어. 오케이. 다시 한 번. 좀 높게 던지세요. 자, 턴, 토스. 자, 갑니다. 갑니다. 정확하게 발로 들어. 굿. 뒤로 하이파이브 한번 하세요. 이거 됐죠? 자, 이렇게 써보세요. 이제 다 됐는데요. 자, 이제 레디 동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좀 높게 던져줘야 돼요. 네. 레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했던 스윙 동작, 구분 동작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자, 레디, 토스. 턴, 백 앤 다운, 스텝, 임팩트, 팔로 들어. 자, 레디, 토스. 턴, 백 앤 다운, 스텝, 임팩트, 팔로 들어. 오케이. 좋았어요. 잘했어요. 한 번 더. 레디, 토스, 턴, 백 앤 다운, 스텝, 임팩트, 팔로 들어. 조금만 더 빨리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구분 동작을 정확하게는 하지만 더 빨리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막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 자, 토스, 턴, 백 앤 다운, 스텝, 임팩트, 다시. 오케이. 전체적인 느낌은, 자, 여기서 턴, 백 앤 다운 해놓고서 공이 이렇게 상대방 토스를 하는 순간 턴 뺀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공을 보면서 스텝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레디. 토스. 턴 백 앤 다운. 자, 공을 보면서 스텝, 임팩트, 팔로드. 오케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세요.